클리닉 건강 365 주치 유방 내분비 외과 강수환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강수환 교수님 오늘 나오신다고 해서 제가 또 좀 네. 찾아봤거든요. 바로 영대병원 유방센터장이시라고 합니다. 특히 유방암 분야에 있어서 국내에서 정말 권위 있는 의사 중에 한 분이시라고 들었는데 네. 대답을 좀 해주세요. Yes or yes 둘 중에 하나로 대답을 해주세요. Yes or yes? 네. 그럼 yes죠? 무조건 yes인가요? 예. 맞습니다. 예. 네. 아니, 또 소문에서는 병원에서조차 교수님을 만나 뵙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이제 수술이 많으신 거죠? 네. 아무래도 제가 전공하고 있는 분야가 유방 내분비 외과 분야인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방암이 여성암 발생률 중에서 1위고 네. 그리고 갑상선암도 같이 진료를 보고 있다 보니까 둘이 질환 다 모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과의 특성상 외과이긴 하지만 내과의 특성이 강해서 네. 외래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 따라서 수술을 받으셔야 되는 분들도 많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얘기가 도는 것 같은데 네.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밖에 병원 밖에 있을 때보다는 거의 일과 중에는 뭐 수술실에 있든지 네. 아니면 외래 진료실에 있기 때문에 찾아오시면 뭐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네. 유난히 얼굴이 하얀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 네. 못 보셔서 그런 것 같아요. 분장을 유난히 하얗게 해주신 게 아닌가 싶은데. 여성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걱정하게 되는 유방암. 유방암은 전 세계적으로 발생률이 빠르게 증가할 뿐 아니라 진단 및 치료 등 여러 면에서도 많은 변화를 보이고 있는 대표적인 암인데요. 우리나라의 유방암 환자 수는 최근 10년간 2배 이상 증가할 정도로 발생률이 높은 만큼 국내 여성암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방암은 일기 발견 시 생존율이 90%가 넘기 때문에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주로 40에서 50대에 나타나게 되는 유방암은 여성들에게 사형선고와 같은데요. 따라서 유방암을 조기 발견해 수술을 제때 잘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암 크기에 따라 전체 절제술과 부분 절제술로 이뤄지는 유방암의 수술 방법과 이에 따른 치료와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유방 내분비외과 전문의와 함께 자세히 살펴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방암 환자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많아지고 있다 하셨어요. 선진국인 미국, 일본과 비교해서는 어느 정도인가요? 예. 유방암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도 가장 흔한 여성암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소득 수준이 높을수록 유방암도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도 소득 수준이 높은 국가에 속해서 유방암 발생률이 높은 국가로 이제 분류되고 있습니다. 아까 2019년 자료를 말씀드렸고 2020년에도 우리나라에서 인구 10만 여성 10만 명당 64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발생을 했고요. 같은 시기에 미국에서는 90명 정도 그리고 일본은 75명 정도의 유방암 환자가 이제 10만 명당 발생했습니다. 중국이 한 39명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아시아권 내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과 더불어서 유방암 발생률이 가장 높은 이제 그 그룹에 속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미국과는 우리나라가 조금 다른 발병의 양상을 보여주는데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연령이 증가하면서 40대 후반부터 50대 초에 가장 많은 발생을 보이다가 네. 그 후가 되면 조금 이제 줄어드는 경향을 보여주는데 이거는 미국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계속 발생이 증가하거든요. 그런 차이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40대에서 50대 초까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거는 이때 우리나라 이제 여성들이 건강검진을 열심히 받아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은 그냥 이 시기에 가장 발견되기 쉬워서 그런 건가요? 네. 사실 좀 어려운 답이 될 수도 있겠는데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나라에서는 40대부터 특히 여성분들 생애 전환기 검사를 해서 이제 예. 권고를 해서 유방암 검진이 포함되어서 많이 검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그 부분도 일정 부분 기여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발생률이 과거에는 더 젊은 연령이 많았었거든요. 그랬다가 점차 식생활이 바뀌고 뭔가 바뀌면서 환경이 바뀌면서 우리나라 유방암 발생 평균 연령도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구가 좀 따라가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로 봤을 때는 어떤 사회 환경적인 요인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만의 어떤 생물학적인 요인도 관여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성의 폐경 전후로 유방암의 발병률이 좀 달라진다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것도 맞습니까? 네. 미국과 이제 서구 유럽이나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들수록 유방암도 같이 증가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우리나라도 그런 부분은 크게 차이가 없긴 한데요. 특히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40대 여성 환자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굉장히 그러니까 폐경 전 여성들이 많죠. 많은 네. 편이고 특히 40세 이하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전체 유방암 환자의 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네. 이는 서구나 유럽에 비해서 한 두 배 정도 많은 수치라서 좀 뭔가 다른 양상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방암으로 진단을 받으면 무조건 또 수술을 해야 할까요? 어떻습니까? 결국은 우리가 암을, 그러니까 유방암을 진단을 받게 되면 결국 치료의 목적이라는 게 완치가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아직까지는 유방암의 완치를 위해서는 수술이 반드시 포함이 돼야 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임상시험 중에서는 어떻게 수술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네.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임상시험에 준하는 내용이고 표준치료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반드시 수술이 포함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수술이 필요하지 않다, 뭐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경우는 만약에 예를 들자 그러면 네. 유방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된 경우 뭐 폐라든지 뭐 간이라든지 이런 곳으로 전이가 된 경우에는 유방 자체에 대한 어떤 치료도 물론 중요하지만 전이가 되어 있는 곳, 간이라든지 폐 쪽에 전이된 유방암 세포의 조절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수술을 하지 않고 항암 치료, 항호르몬 치료, 뭐 표적 치료 이런 약물 치료들 우선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방암에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의미는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 교수님 제가 오늘 이렇게 오신 김에 궁금한 거를 좀 여쭤볼게요. 네. 그 의학이 정말 오랫동안 발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수술 방법도 이렇게 점차 달라졌을 것 같은데 또 유방암이 되게 또 유서가 깊은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가장 최초로 역사상 최초로 유방암이 등장한 거는 언제쯤일까요? 예전에 학창 시절에 배우셨을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최초의 안 나요. 네, 유방을 배우진 않으셨겠지만 파피루스라는 거 네.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기원전 1600년경 이집트에서 발견된 파피루스의 그 유방암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그때 유방암이라고 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8가지의 유방 질환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 궤양이라든지 혹이라든지 네. 그리고 또 하나는 불로 달군 쇠로 이렇게 찢어서 치료를 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그게 가장 최초의 기록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기록이 기원전 2600년 이모텝이라는 네. 실존 인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실존 인물의 기록이라고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거의 기원전 2600년까지 이제 그것으로 올라간다고 얘기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조금 더 최근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지만 기원전 5세기경에 헤로도토스라는 역사가가 쓴 히스토리아라는 역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페르시아의 왕비가 유방암을 앓았고 그 유방암 앓은 왕비를 그리스인이 수술을 해줬다. 그래서 치료가 되었다 이런 기록이 있는데 아마도 역사서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는 그 기록이 가장 최초가 아닐까 싶습니다. 전 사실 뭐 그리스 이렇게 하면 지중해식이 건강식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없을 것 같다는 생각했는데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리스인들에게 유방 절제술을 했던 건가요? 그래서 사실 뭐 기록이란 문헌이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뭐 얼마나 했다는 것을 알 수는 없겠지만. 네. 그리스인들에게 그렇게 유방 절제하는 것이 낯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그리스 신화에도 보면 아마존이라는 조금 이름 많이 들어본 이름이실 건데 네. 아마존이라는 부족이 나오는데 그 아마존 부족은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부족이거든요. 그래서 남자가 태어나면 이제 그대로 죽이거나 노예로 부리고 아니면 여자들만 이제 강한 전사로 기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자들이 결국 전사로 활동하면서 활을 쏘거나 이런 활동을 하게 될 건데 그러다 보면 한쪽 뭐 가슴이 좀 걸림돌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일상적으로 그 부족에서는 한쪽 유방을 잘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이라는 이름의 유래도 A가 보통 없다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하고 마존이 마조스라는 그리스에서 유래해서 아마조스가 아마존으로 되었다 이런 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뭐 물론 다른 설도 있지만 거기서 유래한다는 얘기가 있을 정도로 유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존의 여전사들한테는 그렇게 유방을 절제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익숙하고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실제 그리스인들한테서는 유방 절제술은 굉장히 힘든 수술이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죽하면 저희가 흔히
이름 한번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히포크라테스는 들어보셨죠? 네, 네, 들어봤습니다. 굉장히 저희가 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분으로 이제 히포크라테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로마 시대 갈렌이란 분도 유방암은 오히려 수술하지 않는 것이 환자가 더 오래 생존한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좀 꺼려지는 수술이 꺼려지는 그런 병이었었고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유방암을 치료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있었겠죠. 네. 네. 그래요. 네. 그런데 그 그리스 시대에 이 아마존들도 그렇고 유방암 수술을 했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네. 전신 마취도 없잖아요. 그러면 어머나. 살아있는 그 통증을 느끼는 상태에서 수술을 했을 텐데 얼마나 두렵고 아팠을까요? 그 방식을 혹시 네. 아시나요? 저도 직접 그런 시술을 한 적은 없지만 네. 문헌을 통해서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사실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그죠? 뭐 1세기경 뭐 기록에 따르면 유방에 있는 혹을 제거하기 위해서 굉장히 날카로운 칼로 네. 혹을 자르고 그냥 자르고 그 부분은 피가 나니까요. 네. 그 피가 나는 것을 불로 달군 쇠로 찢어서 그러니까 멎을 때까지 찢어서 이제 지혈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고문 아닌가요? 고문이죠. 저희가 봐서는 고문이고 네. 환자는 그 시술을 받는 분은 뭐 수없이 까무러치기를 아마 반복했을 그렇죠. 것 같습니다. 이제 그걸 수술이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어려운데 네. 그러한 유방 절제 수술의 방식이 사실은 거의 16세기, 17세기까지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혈의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잘 몰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방의 암이라든지 혹을 이제 앓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소위 생사를 그냥 칼로 자르거나 아니면 16세기, 17세기는 또 조금 더 빨리 자르기 위해서 뭐 작두 비슷한 또는 단두대와 같은 이렇게 뭐 표현이 죄송합니다만 예. 유방을 싹둑 자르는 그런 기구들까지 개발이 되어서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의 뭐 치료 성적은 좋지가 않았죠. 그래서 대부분 그런 치료를 받는 분들은 대량의 치료로 사망하시거나 네. 아니면 뭐 감염에 대한 개념도 없었기 때문에 감염으로 인한 폐혈증으로 돌아가시거나 설사 정말 그 잔인한 시술을 받았던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결국은 유방암이 다시 재발하거나 전이가 되어서 네. 뭐 수개월 내에 사망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필요가 없는 수술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히포크라테스의 기원전 5세기 히포크라테스의 말이 16, 17세기까지도 그대로 그냥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내면 안 되는 게 네. 유방암 수술이 유방암이다. 그때까지 그렇게 받아들여졌을 것 같습니다. 야, 저는 이렇게 지금 2023년도에 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저도요, 저도요. 네, 정말 네. 안전하게 수술받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다행이고요. 그러면 옛날에 막 불로 지지고 막 싹둑 막 자르고 했던 이때부터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또 발전이 됐어요? 네, 사실 뭐 그런 발전도 결국은 르네상스부터 조금 싹 터오기 시작했죠. 15세기 네. 르네상스 시대부터 조금 더 인간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해부학도 조금 더 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금기가 되었던 부검이라는 걸 또 하다 보니까 해부학의 기초가 쌓이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기초 하에서 수술이 이제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되었고 결국 한 19세기 정도에 이르러서 드디어 이제 아까 통증 뭐 이런 말씀하셨는데 드디어 마취제가 이제 도입이 되게 됩니다. 굉장히 늦었죠. 그러니까 19세기에 이르러서 마취가 도입이 되게 되고 멸균이라는 개념이 이제 확립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모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대부분의 수술이 그 당시에 이제 점점 굉장한 발전, 비약적인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 수술 같은 경우에도 19세기에 영국의 할스테드라는 분이 유방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방을 자르고 유방의 아래쪽에 있는 근육을 절제하고 겨드랑이 쪽을 절제함으로 해서 유방암을 잘 절제해서 근치적 유방 절제 수술이라는 것을 이제 고안했습니다. 그래서 1882년에 처음 시술했고 그분들의 자료를 모아서 1894년에 이제 자료를 보고하게 되는데 굉장히 우수한 성적을 보고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치료 성적은 좋지만 그만큼 다 잘라내고 나니까 굉장히 보기 싫은 기형적인 모습의 수술이었습니다. 이제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 수술이 한 80년 정도는 표준 수술로 계속 이어져 왔었거든요. 그런데 네. 점점 의학이 발전을 하고 여러 가지 개념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유방암의 치료가 유방만을 비단 치료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치료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약물 치료 뭐 이런 개념들이 굉장히 도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수술의 범위는 조금 더 작아질 수가 있었고 1960년 경에는 이제 근치적 유방 절제술이 아닌 그래도 유방만 정말 온전히 수술하고 근육이나 이런 것들을 남겨줄 수 있는
변형 근치적 유방 절제 수술이라는 걸 이제 시행하게 되었고요. 근치적보다는 훨씬 더 모양은 더 나았습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소위 이제 부분 절제라 그래서 유방의 모양을 비교적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수술이 이제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수술은 지금도 뭐 제가 이번 주까지도 하고 있는 수술이라서 예, 계속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네. 아니 제가 말씀을 들으니까 일단은 그 역사를 알게 됐고 참 우리가 시대를 잘 타고났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럼 요즘에도요 유방 절제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좀 많나요? 어때요? 사실 유방암 한국 유방암 학회 자료를 보게 되면요 2000년 뭐 한 20년 전이죠 그죠?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2000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유방 절제 유방암으로 절제하시는 분이 한 61% 10명 중에 6명이 유방을 절제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 자료를 보게 되면 67% 정도가 유방을 보존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유방을 보존하기도 하지만 절제하시는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재건 수술이라 그래서 유방을 좀 온전하게 보존할 수 있는 외형적으로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제가 아까 말씀드린 11명의 환자분들 수술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중에 유방을 절제하신 분은 세 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제 절제를 해야 되는 율이 낮아졌고 그 세 분 중에 한 분도 재건 수술해서 실제로 한쪽 유방이 없으신 분은 11분 중에 두 명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의 그 유방암 수술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나요? 물론 현대적이고 또 아프지 않은 그런 방법이겠죠. 네. 당연히 지금 유방암 수술은 전신 마취를 해서 하니까 환자분들 수술 중에 고통은 거의 못 느끼시겠죠. 그리고 수술 후에도 이런저런 약물들로 해서 유방암 수술이 그렇게 통증이 큰 수술이 아닌 걸로 됐습니다. 정말 다행히도. 그래서 크게 유방암 수술은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유방을 절제하는 수술 그리고 유방암이 겨드랑이 림프절이라는 곳으로 잘 옮겨가거든요. 그걸 전이라고 하는데 겨드랑이 림프절에 대한 수술까지 같이 해서 두 가지 수술이 합쳐져서 유방암에 대한 수술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유방암에 대한 수술은 크게는 유방을 다 전체를 다 절제하는 전체 절제 그리고 유방을 암이 생긴 그 자리만 그 자리만 그리고 일부분만 제거해서 온전하게 유방을 보존할 수 있는 부분 절제 이렇게 해서 크게 두 가지 수술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겨드랑이 림프절로 전이가 병이 옮겨간 상황에 따라서 림프절을 제거하거나 제거하지 않거나 그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전이 되지 않았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부분 절제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유방을 보존할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떨 때 전체 절제를 하고 어떨 때 이제 그 부분 절제를 하나요? 요점을 콕 집어서 너무 궁금하거든요. 모든 분들이 그랬을 겁니다. 유방암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고통이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유방까지 절제를 해야 된다. 굉장히 스트레스가 클 것 같은데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유방 절제 수술하는 게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는 않습니다. 한쪽 유방을 절제한다는 게. 그 유방을 절제할 것인가 절제하지 않고 남겨줄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되어 왔었고 크게는 한 세 가지 정도를 고려해서 이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유방암의 크기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유방의 암이 이제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가 그 넓이가 중요할 거고 그리고 유방암이 유방에 어디에 생겼는가 그 위치가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방암을 수술한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암이 만약에 2cm의 암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암 2cm만 딱 떼는 게 아니거든요. 안전한 주위 안전한 안전구역까지 포함해서 제거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유방암의 크기가 커지면 커질수록 떼야 되는 유방의 조직의 양이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유방의 크기는 어느 정도 개인마다 차이는 있지만 제한적이고 근데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유방의 모양은 아무래도 좋지가 않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은 어떤 경우에는 너무 많이 떼서 유방의 모양이 막 일그러지거나 이런 경우보다 유방을 전체를 절제하는 게 모양이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유방 절제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작게 떼낼 수 있는 그런 경우에는 유방을 이제 부분 절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유방암의 크기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되고 두 번째는 유방암이 얼마나 넓게 분포되어 있는가가 또 중요합니다.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 군데 다발성으로 생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아무리 보존을 하고 싶어도 완전하고 깨끗하게 완치를 목적으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유방을 절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유방암이 위치하고 있는 위치가 되겠는데 예를 들어서 유방암이 이 겨드랑이 가까운 쪽에 생기게 되면 사실 이쪽은 유방 우리가 조직이 굉장히 많은 곳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까지는 절제를 하더라도 유방의 모양이 비교적 온전하게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네. 유방암이 유두 바로 밑에 생겼거나 아니면 유방 이제 가슴의 안쪽 중간 쪽 가까운 곳에 생겼거나 하면은 유방 조직의 양이 적고 또 가운데 있는 경우는 뭐 유방암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유두도 제거해야 되고 유륜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미용적으로 오히려 더 보기가 나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에는 어쩔 수 없이 유방 절제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세 가지 유방암의 크기라든지 위치 그리고 얼마나 넓게 분포했는가에 따라서 부분 절제를 할지 아니면 유방 절제 수술을 할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이 암의 기수가 0기에서 4기 정도까지 있잖아요. 근데 0기 정도면은 뭐 수술을 하지 않아도 절제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냥 그대로 보존이 가능한 거죠? 예, 아닌가 봐요. 네,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죠. 상황에 따라 다른데 말씀하신 것처럼 유방암은 다른 암들과는 조금 차이가 있는데 연기암이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보통의 암들은 1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1기, 2기, 3기, 4기 이렇게 나누게 되는데 유방암에는 연기가 좀 독특하게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연기암을 제자리암, 그러니까 제자리에 있어서 더 이상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제자리암 또는 상피내암 이렇게 저희가 얘기를 하거든요. 네. 결국 당연한 얘기지만 연기는 조금 다른 얘기지만 1기, 2기, 3기를 나누는 기준이 암의 크기에 따라 나눠지거든요. 네. 그래서 1기보다는 2기가, 2기보다는 3기가 유방을 더 많이 절제해야 될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기면 가장 낮은 기수니까 절제를 하지 않거나 최소한으로 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건 당연한 말씀이신데 연기암은 조금 특징이 좀 달라서 좀 여러 군데 분포하거나 다발적으로 분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절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너무 막연한 불안감은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진짜 좀 안심이 됩니다. 자, 많은 여성들이 제일 걱정하고 고민하고 또 혹시나 내가 걸리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된 게 바로 네. 유방암이잖아요. 자, 선생님 얘기를 들으니까 좀 마음이 편해지는데 그래도 걱정하고 있고 떨고 있을 우리 여성들에게 한마디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뭐 저에게 찾아오시는 분들도 다 유방암 환자분들이시라서 많이 이제 보고 느끼는 게 많습니다. 유방암 진단을 처음 받으시게 되면 정말 굉장히 무서울 것 같거든요. 옆에서 봐서도 그렇고요. 뭐 어떤 크기가 되었건 그게 크기가 크건 작건 내 가슴에 칼을 대서 수술한다는 것 자체가 그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일 거고 네. 또 우울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누군가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또 나이가 발병되는 나이가 40대 후반 애들 다 키우고 조금 편해질 그런 나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남편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또는 내가 애들을 키우다가 이런 상황이 된 게 아닌가 이런 뭐 후회하는 후회를 하시는 분들도 네. 사실 있습니다. 좀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뭐 사실 이 논문에 나온 얘기인데요. 유방암이 아니라 모든 암이 발생되는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혹시 뭔지 아십니까? 스트레스? 예. 생활 습관? 아니에요? 가장 큰 원인이 운이 없어서랍니다. 불운이랍니다. 불운이라는 얘기. 물론 이게 논란의 여지는 있습니다. 이제 예. 유전자가 우연히 돌연변이가 되어서 3분의 1 정도의 암이 그것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그러다 보면 뭐 그렇게 오히려 생각한다 그러면 내가 유방암에 걸린 상황이 그냥 단순히 운이 없어서 생긴 거니까 너무 그거에 대해서 괴로워하시거나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유방암에 걸리시더라도 저처럼 이제 그 주위의 다른 동료 의사분들처럼 여러분들 지내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라고 저희 의사들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는 것이니까 네. 믿고 맡겨주시면 치료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또 그렇게 치료를 하다 보면 5년이 흐르고 이제 10년이 흐르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 유방암 치료를 받았던 것들도 좀 잊어버리시는 분들도 있고 간혹은 제가 언제 수술 받았어요 이렇게 묻는 분들도 있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그런 순간이 오게 되고 치료받았을 때 힘들었던 순간을 추억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순간이 반드시 올 것이니까 치료받는 그 기간 동안 혹시라도 이 방송을 보시면서 치료를 받으시는 분이나 치료를 받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앞으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기간 동안은 뭐 지금까지 소홀했잖아요. 본인한테. 온전히 나한테 좀 정성을 보낼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위안이 되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파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 네. 네. 정말 위안이 됩니다. 네. 방송 나오고 교수님 더 못 뵙게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럼 더 힘드실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정말 좋은 정보 잘 들었습니다. 강수환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